자, 여러분들 문법을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문법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이 형성되는 원리, 근원적인 원리까지 알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와도 응용을 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의 사례 또는 여러 가지 뭐 연결음이 뭐뭐가 있다 암기, 조사에는 뭐뭐가 있다 암기 해서는 요즘 수능의 문법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장상에서 그 내용이 달라짐을 이용해서 풀도록 여러분 수능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문법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는 자, 논리 문법의 제1탄 의문론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의문론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의문론이 뭔지부터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의문론이라는 건 발음 그대로 의문 소리 발음에 관한된 거죠. 운이라는 건 운소 지금 쓰지 않습니다. 높낮이 장단에 관한 건데 필요 없고 음론이죠. 그럼 이 발음에 관한 얘기고 이 발음의 특히 뭡니까? 변화에 관한 게 음운론의 거의 90%죠. 그러면 궁금하죠? 이게 기본 공부 원리예요. 그 발음이 왜 변하지? 변하게 된 이유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X라는 이 발음이 왜 Y로 바뀌었지? 이겁니다. 우리 꺾음새가 있는 거 발음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고급스럽게 발음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음운의 변동을 자, 알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하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음운론이 나와도 빠르게 금방 풀수 있습니다. 자, 음운 변동은 자,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말 그대로 음절 중에 끝소리, 종성에 우리가 자음이 오는데 그 자음 중에서 일곱 가지의 자음에 속하지 않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 비읍, 이음 안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음절의 끝소리를 일곱 개 중에 가까운 하나로 변화시켜라.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2단계. 앞 음절의 제일 끝에 오는 끝소리, 종성 끝소리를 이제 X라고 치환하고, 그런 다음에 앞 음절, 이어지는, 뒷 음절, 뒷음절의 초성, 처음에 오는 소리를 Y라고 치환을 해놓고, 이제 Y 치환을 해놓고, 이 둘의 변화의 관계를 따지는 게 음운 변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운 변동은 바로 X 때문에 Y가 바뀌었어. 근데 발음이 X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오는 Y가 Z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걸 바뀐 거를 그냥 교체라고 합니다. 또는 그대로 이제 X가 바뀌었네요. X가 A로 바뀌었어. Y는 그대로인데 역시 교체라고 하죠.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Y가 바뀌었다면 X 때문에, X가 바뀌었다면 Y 때문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다시피 자, 두 번째는 이제 X가 사라졌네. Y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뒷음절은 또는 X는 그대로인데 Y가 사라졌네. 우린 사라지다를 가지고 우리는 탈락이라고 하는 거겠죠. 세 번째 우리는 자, X하고 Y가 있는데 얘네들은 둘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네. 새로운 발음으로 Z로 이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다 끝났죠. 이제 봤더니 이 종성에 자음이 오지 않았네. 그러면 얘 대신 얘가
종성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하거나 또는 Y자리 초성에 없네, 이응밖에 없네. 그럼 이 자리에 다시 니은을 첨가하거나 둘 어딘가에 니은을 첨가하는 첨가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의문론의 전부입니다. 이거 현상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동화 중에 똑같 이런 건지 안 묻는다는 거예요. 자음 동화라는 건 안 물어요. 자음 동화란 말은 자음끼리 동화 서로 달랐는데 같아진다. 그 중에 유음화가 있고 비음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 속에서 거센 소리, 축약에 속하는 거센 소리가 있고 된 소리가 있고 뭐 등등이에요.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제는 수능에서 묻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넷 중에 하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알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유마는 뭐다, 비유마는 뭐다 이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더 초점은 요즘은 이거다. 주어진 어떤 의문 현상이든 이 중에 뭔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저 XY를 가지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의문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암기 아니라는 거죠. 논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문법 봅니다. 흥 1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바뀐 거를 일단 보세요. 바뀐 거를 보고 일단은 시작점이 여기. 무조건 묻지 않아도 이거는 적용을 합니다. 끝소리에 왔기 때문에 끝소리를 보는 거죠. 릴 기억이 7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7개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단계 7개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흥릴에서 이게 아 이렇게 됐겠네 1단계.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게 요 리을이라는 게 탈락한 거죠. 그럼 1단계 리을 탈락 그냥 탈락만 알면 되는 거죠. 왜?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이라는 7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7개 안에 속하니까 얘 만들어 놓고 1단계.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X라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이응은 요 이응이 초성으로 오는 건 없는 거로 쳐요. 그러면 없네. 그게 없는데 바뀐 거 봤더니 그건 뭐야? 니인이 들어갔네. 그러면 2단계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2단계가 흑하고 니은 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성의 자리나 종성의 자리가 없을 때 집어넣는다. 이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니은 첨가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앞에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3단계 바뀐 걸 봤더니 이게 니은이 기억한테 영향을 줘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3단계가 이제 흥, 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명칭을 여긴 니은 첨가가 됐고 이건 음절의 끝소리에서 교체라는 현재 탈락이라는 현상이 벌어졌고 여기는 니은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된 거죠. 요거는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근데 교체된 거 봤더니 나중에 몰라도 되지만 교체된 거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응이라는 건 우리가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응은 우리는 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뀐 애 명칭을 따서 얘는 비음화 현상이네. 근데 안 물어요, 이런 거.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끝소리 규칙에서의 탈락, 니은, 첨가. 교체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다른다 한번 보세요. 그럼 또 우리 습관적으로 뭐합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요 리을리응은 뭐로? 자,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네요. 그럼 요거랑 비교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얘를 탈
락시켜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에서 뭐가? 히읗이 탈락됐네요. 그러면 1단계가 달느니 됐네요. 이렇게. 됐죠? 1단계 그럼 히읗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니을을 7개 안에 들어왔으니까 X라고 하세요. 그 다음 니은을 뭐라고? Y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제 2단계 쉽습니다. 누가 영향을 줘서 얘가 바뀌네 보세요. 얘가 영향을 줘서 얘가 니을로 바뀌었네. 그래서 2단계 바뀐 게 달, 른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니은이 니을로 교체가 된 거죠. 교체. Y 교체됐냐면 앞에 종성의 리을 때문에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럼 바뀐의 이름을 따서 얘를 류음화. 리을은 유음이니까 유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서로 자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자음끼리 같아지는 현상 자음동화라고도 하고 앞에 있는 애가 뒤를 바뀌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 영향을 주다 순행동화 앞에 순서대로 움직였다 순행동화 그럼 여기 봤더니 완전히 모양이 똑같네요 리을리을로 완전동화 다른 애들이 같아지다가 같을 동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아주 쉽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발야구 한번 보세요. 이 발야구도 바뀐 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X죠. 바로 X. 왜? 7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체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X를 자, 발이라고 했는데 자, Y 하려고 했더니 또 없네요. 이응. 이응은 초성이 없는 거라고 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뀐 거 봤더니 근데 리을이 들어갔어. 리을 첨가를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가하면 니은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1단계가 바로 발에다가 이제 초성 Y를 만들었는데 Y가 없으니까 니은을 첨가한 거죠. 그래서 1단계가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제서야 이제 뭡니까? 이게 X, 이게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2단계로 굉장히 쉽죠. 발하고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니을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2단계는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바뀐 거니까 교체가 된 거죠. 니은이 니을로 교체. 교체된 애를 봤더니 니이기 때문에 이게 유응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똑같죠? 똑같이 니을 니이기 때문에 자음동화, 그런 다음에 완전동화 등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례가 나오든 뭐하라 다시 기억?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 바뀐 것을 본 다음에 XY로 만든 다음에 XY의 자리를 지금 변화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지금처럼 첨가, 종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더불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수능 문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 피, 이게 살, 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요게 바로 뭡니까? 이거는 이제 자음이 오지 않은 겁니다. 자음이 오지 않았을 때 어쨌든 이 모음이 끝으로 왔어요. 그러면 얘를 X로 삼습니다. 끝에 온 애를. 그러면 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Y로 삼습니다. 그럼 XY 두 개였죠. 그런데 봤더니 뭡니까? 살, 펴. 이건 있는데 앞에 X도 없고 Y도 없습니다. E도 O도 없는 새로운 여가 된 거죠. 이럴 경우는 두 개는 둘 다 없고 새로운 여가 왔기 때문에 이걸 뭐 축, 약, 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약까지 해봤지만 XY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된다면 우리가 히읗이 왔을 때는
끝소리의 히읗이 올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지 않고 히읗은 다 거센 소리로 축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나 히읗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지만 수능에 나온 걸로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축약까지 모두 다 해봤습니다. 교체, 탈락, 니은첨과 축약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게 XY 이 논리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문법 이제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쉽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고 뭐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품사론에서도 아주 쉽게 암기 없이 맞출 수 있는 거 통사론에도 암기 없이 맞출 수 있는 논리 문법들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